반갑습니다. 넓은 세상 놀부입니다. 매년 이맘때면 광양에서는 매화 축제가 열리죠.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축제가 취소되었지만 꽃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했습니다. 모든 공식 행사가 열리지 않아서 오히려 조용한 관람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광양 매화마을과 고래 산수의 마을의 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해가 뜨면서 하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곳을 찾습니다. 사람이 적은 것도 있고요. 또 이른 시간의 사진에 비교적 생동감이 잘 표현되기 때문입니다.
광양 매화마을에서 자동차로 1시간가량 걸리는 구례 산수유 마을로 갔습니다. 이곳 산수유 축제도 취소되어서 공식 행사가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았고 역시 조용하고 한적한 관람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.